오, 그다음에 시작합시다. 오케이, 자,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잠 듣고 따라해 봅시다 이번엔.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뭐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따가 한번더 들려주고,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를 끊어서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노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노란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이 들은 걸 한번 말해볼게.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이렇게 들려요, 선생님은. Iris and Isabel have fun. 다시 들어볼게요. Iris and Isabel have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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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채빈이는 어떻게 들렸어요? 그럼 하나씩 물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들렸어요? Iris 이렇게 들려요. 선생님은 Iris 이렇게 들려요. 끊어서 들어볼까? Iris and Iris and Iris and Iris and Iris and Isabel Iris, have fun. Iris, Iris 이러네요. Iris. 예, 얘는 어떻게 들리던가요? 얘는 어떻게 들렸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이사벨. 이렇게 들려요. 이사벨. Iris and Isabel, Iris and Isabel, Iris and Isabel have fun. 얘는 뭐라고요? 이사벨. 아이리스 앤 이사벨.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각각의 글자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I. 얘는 E. 그러니까 합치니까 Iris. 얘가 리 되겠죠. 리. 오케이. 얘는 E. 얘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가 됐어요? Is a, is a, is a. 그다음 B는 B. 여기 E는 E. L은 합치니까 Isabel. 얘는 E. 그러니까 합치니까 Have. 윈니가 아랫입술 수쳐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 얘는 합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돼.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이 사람이 내는 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아,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낸 거구나라고 니 걸로 읽으면 돼. 흉내가 하느냐? 읽는 거야. 흉내를 내는 거하고, 흉내 내는 건 앵무새나 하는 짓이고요. 읽는 건 사람이 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근데 뜻, Iris 그렇죠. Have fun이 즐거운 시간 보낸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지. and Isabel have fun. 오케이. 그 다음 녀석.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Friendly. 오케이, 선생님이 들린 거하고 비슷하게 읽었네요. 오케이. Inga sits with friends. Inga sits with friends. 그렇죠. Inga sits with friends.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I는 E, A는 아, 합치니까 Inga. 얘는 전체적으로 뭐였고, sit, 그러면 I는 예.
TS는 to. 그 다음에 얘는 전체로 뭐였으니까? with 였으니까 얘는 we. 얘는 그 다음 얘는 전체적으로 뭐였고? friends. 그럼 얘는 애겠지. 얘랑 합쳐야지. 얘랑 합쳐야지. 요렇게 해야지 랜이겠지. friends. friends가 아니고 friends. 오케이. 뭐였더라? Inga sits with friends. Inga sits with friends.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빨리빨리. 시간 없습니다. Okay, 듣고 이번에 읽겠습니다.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Okay, 선생님이 이렇게 들렸어요.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I는 E. 아이는 E. 아이는 E. 합치니까 Ingrid. W-I는 We. NG는 NG 또 뭔 소리 나는지 또 가르쳐줘야 돼요? 아 그래요? 나는 응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swings 됐고 해붙이니까 얘는 어 her 얘는 야 그럼 y는 얄막 a는 아 합쳐서 다 합쳐서 yard 그래 전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고 Ingrid swings in her yard 뭐 뜻은 오케이 okay, 또 뜻을 또 모르죠 이게 문제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오케이 okay, Ingrid swings in her yard 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Okay, 듣고 두 번 듣고 따라하기.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Okay, 그래서 선생님 들은 거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듣고 따라하기.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그래서 얘는 Amina. 그러니까 I는 E는 E, A는 아 합쳐서 Amina. W I we 다 합쳐서 wins. A는 A, C는 합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면 뭐고 Amina wins the race. 그 뜻은 Amina wins the race. 그렇죠. 달리기 대회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죠. 오케이. 뭐였더라?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Okay, 잘 읽었고요. 두 번 듣고 따라하기. Innis takes a big drink. Innis takes a big drink. Innis takes a big drink. Okay, 선생님이 들은 거. Innis takes a big drink. Innis takes a big drink. Innis takes a big drink. 듣고 따라하기. Innis takes a big drink. Innis takes a big drink.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뭐였고 I는 I는 합쳐서 A는 A로 들리는데요. takes잖아. takes야, takes야. takes. 빠르게 하면 takes. 그 다음에 I는 E, NK는 응크. 합쳐서 drink.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였고? Innis takes a big drink. Innis takes a big drink. 뭐라고요? 아이고, 뭐였죠? Innis takes a big drink. Take가 이렇게 몸속으로 집어넣는 걸 take라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 Take 한다. A big drink. Drink가 음료수야. 큰 음료수를 몸속으로 집어넣으니까 많이 마신다는 뜻이 된 거예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케이. 반밖에 못했네. 오케이. 나머지 애들 이거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또 선생님이 확인 못한 부분도 연습해 두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